안녕하세요.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기초 심화에 나와 있는 우리 대동사에 대하여 한번 공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명사 아시죠? 대명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칭 대명사가 있죠. 이렇게 she, he, 그 다음에 they, 그 다음에 we. 대명사가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앞에 나오는 명사를 한번더쓸 때는 우리는 이러한 대명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자, 미숙은 사랑한다 나를 이렇게. 미숙 loves me 이렇게. 근데 미숙은 엄청나게 예쁘다 이런 문장으로 쓰고 싶어요. 그러면 앞에 나오는 미숙을 한번더쓸때 우리는 미숙을 쓰지 않고 여자니까 이렇게 she라는 대명사를 씁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래? 인칭 대명사라고 그래. 앞에 나오는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것.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배울 건 바로 대동사입니다. 대동사. 그럼 대동사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앞에 나오는 동사를 한번더쓸 때는 우리는 뭐요? 대동사를 쓰면 됩니다. 근데 대동사의 종류는 여러분 이렇게 있어요. 비동사, 조동사, 현재 완료 have plus pp죠. 일반 동사, 그 다음에 대부정사 이렇게 쓰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다 뭐요? 대동사로 쓰이는데 두 가지 역할로, 두 가지로 설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대동사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되고 또는 뭐요? 생략어 표현이다 라고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여러분 많은 예문을 통하여 습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문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1920년대에 자, 요요는 큰 히트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 대는 대명사겠죠. 뭐요? 요요를 받습니다. 이렇게 사물도 이렇게 대의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들은 여전히, 그리고 비동사. 비동사, 그리고 아무것도 안 나왔네요.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앞에 나오는 비동사를 찾으면 돼요. 이렇게 비동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비동사 이에 비동사 이하의 것이 생략이 됐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때 나오는 이 비동사가 뭐예요? 이렇게 대동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뭐가 생략이 됐어? 빅 히트가 생략이 됐어요. 해석 다시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현재 동사죠. 이거 원은 과거 동사잖아. 요요들은 과거의 큰 히트작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큰 히트작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대동사, 즉 비동사의 대동사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2번 갑시다. 자, 너는 끝낼 수가 있습니다. 뭘 을룰이 필요하면 뒤에 을룰로 해야 돼요. 하는 것을 뭘그 일을. 자, 이를 as가 두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나오는 as는 아무 뜻이 없어.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끊어야 된다라고 그랬죠. 자, 너는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쉽게, 뭐뭐만큼, 그가 할수 있는 것만큼. 어머? can이 나왔네? 그리고 아무것도 안 나왔어.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앞에 나오는 can을 찾아. 그리고 그 can 이하의 문장이 생략됐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는 finish 이하가 생략이 됐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해석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끝낼 수가 있어요. 그 일을 하는 것을 쉽게 그가 끝낼 수 있는 것만큼 대동사 can이었습니다. 자, 3번 갑니다. 3번도 이렇게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이렇게, 콤마에, 명사, 콤마, 명사를 우리는 무슨 격이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동격이라고 합니다. 자, 해석합시다. 나는 봤다. 현재 완료 해석은 과거로 합니다. 나는 봤다. 그 영화, 아이언맨을. Have you
물어보는 말이죠. 어머, 해부 무슨 뜻일까? 당황하지 마시고 앞에 해부를 찾아요. 그리고 해부 이하가 생략이 됐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동사 해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략이 됐어요? Watch the가 함께 Have you watched the movie Iron Man? 이게 이렇게 너도 본 적이 있냐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4번 he가 주어고 run이 동사겠죠. First than 우리 비교급이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끊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는 달린다 훨씬 더 빨리요. ER 앞에 나오는 much는요, 훨씬 더 빨리. 빨리 달립니다. 된 뭐뭐보다 그녀가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 이게 이제 일반 학생들이 우리가 뭐예요? 두 뭐뭇을 하다니까 이것을 하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때 나오는 이 대동사 두는 여러분, 두더지가 쓰여요. 이렇게. do, does, did. 이렇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앞에 나왔던 아까 이 비동사 있죠? 자, 앞에가 비동사가 있으면 이렇게 비동사를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럼 앞에 이렇게 조동사가 있으면 대동사, can 조동사를 적어요. have plus pp가 이때 나오는 have는 현재 완료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have를 적습니다. 하지만 앞에 나오는 동사가 다로 끝나는 일반 동사라면 우리는 뭐요? 두더지를 적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과거일 때는 우리가 did를 적고, 그 다음에 3인칭 단수일 때는 does를 적고, 그 다음에 단수가 아닌 복수일 때는 3인칭을 제외한, 즉, 1인칭, 2인칭, 3인칭 복수일 때는 뭐야? 둘을 적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달린다야. 일반 동사잖아. 그 다음에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둘을 안 적고, 더즈를 적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때 나온 더즈는 뭘 받는다고? 런스를 받는다고 해서 그는 달린다 훨씬 더 빨리 그녀가 달리는 것 보다. 다음 여러분 대동사 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가 주어고 그 다음에 should not speak가 동사고 unless가 접속사고 접속사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왔습니다. 자, 그들은 말하면 안 됩니다. 영어를 unless 뭐뭐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대명사잖아요. 앞에 나오는 데이를 봤네요. 그들이 질문 요청받지 않는다면 뭘? 뒤에 to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대동사 이걸 to라고 하거든요. 대부정사. 뭐 앞에 나오는 동사가 생략이 됐어. 왜? to 다음엔 우리 뭐가 나와야 돼? 동사의 원형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앞에 동사를 찾는 거야. 아, 동사가 speak뿐이 없네. 그래서 여기다 뭐? speak를 집어넣으면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즉, speak가 생략이 됐다라는 말이죠. 그들은 말하면 안 됩니다. 영어를. 그들이 요청받지 않는다면 말하도록 6번 갑니다. 주어 동사죠. 그들은 수동이요. be 플러스 pp니까 수동입니다. 그들은 허락받았습니다. 사진을 찍는 것을 거기에서.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안 나와버렸단 말이야. 당황하지 마시고 뭐요? 앞에 나오는 비동사. 앞에 나오는 비동사 이하가 생략이 됐구나. 즉, 이 문장은 allowed 이하가 생략이 됐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진을 찍는 것을 이라고 깔끔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주어. 전면구죠. 이렇게 동사. 그 다음에 I think 주어.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영어에서 항시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나오면 대시 생략됐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워즈가 나왔다. 어머, 선생님, 비동사 뒤에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앞에 나오는 비동사를 찾으면 돼. 아, 여기 비동사가 있네. 그러면 뭐다? 비동사 이하 great가 생략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너의 여행은 이탈리아의까지. 이탈리아로 was great. 멋졌다. 물어보는 말이네. 멋졌니? I think. 그래, 나는 생각에. 대명사죠? 그 여행이 was great. 멋졌다고. 8번 갑니다. 자, 주어가 나왔다. 동사 나왔다. 주어 나왔다. 동사 나왔다. 뭐가 생략이 됐다?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됐더라. 그 이야기 됩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 전자, 전자는 앞에 거죠. The former 전자, the latter 후자입니다. 그 전자가 더 낫다라고 그 후자보다 이러면 안 돼. 왜? 앞에 비동사가 있으니까 비동사를 대동사로 해석을 해야 돼. 앞에 나오는 비동사가 뭐여? better네. 그러니까 뭐여? 여기에 쉽게 better가 생략이 됐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후자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말고 이제 배웠으니까 그 후자가 좋은 것보다 더 좋다라고 해요. 다시. 나는 생각한다. 전자가 더 낫다라고. 그 후자가 나은 것보다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9번입니다. 주어 나왔다. 동사 나왔다. 주어 나왔다. 동사 나왔다. 뭐가 생략이 됐다?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됐다. 그 다음에 then이 나왔다. 그리고 주어가 나왔다. 더즈가 나왔다. 이렇게 특히 이렇게 비교급이나 여러분 원급 뒤에 나오는 이 더즈는 여러분 대동사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즉100% 대동사라고 알고 있어도 돼요. 대동사야. 앞에 나오는 일반 동사를 받는다고 그랬잖아. 뭐가 있어? achieve가 있네. 그래서 achieve를 집어넣어 이렇게. 선생님 빌리브도 있는데, 빌리브를 집어넣어봐. 갖고 어떤 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주어동사, that? 주어동사가 있으면, 핵심 문장은 그들이 생각했다. 이게 아니거든. 핵심 문장은 내가 성취했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뒤에 문장을 받을 확률이 아주 높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해석합니다. 그들은 생각한다. 내가 성취할 수 있다고. 나의 꿈을 비교급 앞에 뭐 훨씬 더죠. 훨씬 더 빨리 뭐뭐보다 그가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 그의 꿈을 이때 나오는 더저는 대동사로서 뭐요? 앞에 나오는 achieve를 받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뭘 공부해 봤어요? 이렇게 대동사 두에 대하여 한번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대동사가 바로 기초 심화 그다음에 18강에다 넣어 놨잖아요. 상당히 뒤에 부분에 넣어 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대동사를 여러분 이해하려면 뭐요? 기본적으로 문장의 해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뒤에다가 넣어놓은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걸 배웠다고 해서 우리가 알수 있냐? 아닙니다. 왜? 우리는 천재들이 아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어째요? 많은 예문을 통하여 여러분 꾸준히 오늘, 내일, 일주일 뒤, 한달 뒤, 이렇게 반복 학습을 함으로써 많은 예문을 보는 것이 최고의 공부 방법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